안녕하세요. 농부의 딸입니다. 우리 아버지 딸이요. 제가 이거 이제 댁을 냈다는 거를 예, 수도가를 만들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빼가지고 부속을 사와야 되거든요. 네, 저희 스텐에 가서 부속을 사와야 되겠죠. 짠, 이랬습니다. 스텐으로 돼서 너무 좋아요. 스텐으로 돼서 이제 녹도 안 쓰고요.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쓰고요. 이 뒤에 부분이 엑셀용 소켓을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엑셀을 연결을 하려고요. 그래서 저 부분에다가 지금 무밭에 무를 다 뽑아내고요. 지금 제가 설치를 이제 계량기를 옮기고 그리고 수도가를 만들어서 여기를 복숭아 밑에를 장독대를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뽑아야 되겠죠. 뽑으려 그러면 이게 안 맞네요. 이게 맞을까요? 이것도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말이 안 됐나요? 네, 네. 아이고. 그렇다면 이걸로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을 이렇게 맞춰서 여기를 조절을 하고요. 여기 이제 뒷부분이 꼭 8그램치 네, 뒷부분이 이렇게 딱 조여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좋아서 이거를 힘껏 누르면 이렇게 돌아가죠. 네,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네, 아주 잘 돌아가네요. 와, 잘 돌아갑니다. 네, 한쪽은 잡고 한쪽은 이렇게 돌리면 네, 이게 풀어지는 거죠. 그리고 네, 네, 잘 돌아가는군요. 네, 이렇게 해서 요거를 뽑아내가지고 채물점에 가가지고 이게 엑셀용이 아니거든요. 요 부분에 그 엑셀을 꽂아야 되는데 소켓을 꽂으려고 하니까 네, 요거는 크잖아요. 구경이. 그래서 엑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켓을 사서 쓰느니 차라리 엘보를 네, 그 여기에 맞는 네, 이제 그거 엑셀용 소켓을 엘보를 사 갖고 와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이 작업을 이제 지금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여기 삽질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거는 부속을 이제 사와야 되는 거고요. 오늘 여기를 사려고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네, 토마토도 심겨져 있고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비닐을 갖다 놓은 이유는 여기에 일단은 비닐을 이제 흙을 담으려고 담아서 옮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고생스럽지 않은 방법을 저는 택할 겁니다. 이게 사실 김장무예요. 김장무를 150잎을 샀어요. 150잎을 샀는데 네, 일단은 이거 지금 계량기를 옮기는 작업을 해야 하는 관계로 이거를 전부 다 뽑아서 얘나 그냥 지금 현재 무로 무김치로 무가 제법 알이 찼네요. 보니까 와, 이게 엄청나게 커지는 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우와, 지금 제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이게 바로 농부의 유기농 길러먹는 재미 아닐까요? 이 부분은
제가 뽑겠습니다. 다른 곳은 네 김장거리를 잘 키워야 되는 관계로 이거를 심어놓은 무를 이제 뽑아서 겉절이를 하든 김치를 하든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 엄청 나왔어요. 이 정도면 많이 나온 거거든요. 제가 이거는 이제 그늘에다가 놔두고요. 이거는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컵을 가지고 상추도 이렇게 씨가 맺힐 정도로 네, 씨를 받아야 되겠군요. 그래도 상추 맛있겠죠? 오늘 여기 이 부분이 계란지가 움찔 자리예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움찔 자리고요. 그래서 훨씬 낫겠네요. 이 사전 제가 사용을 훈련이 힘들더군요. 이렇게 조금씩 뜰수 있는 정도, 네, 제가 견디낼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담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수족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중에 위장까지 할 거니까요. 위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장독대가 아주 멋있게 만들어질 것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이렇게 부을 수 있겠죠. 나머지 공간을 채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확실하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